프로야구 시범 경기 막이 오르면서 기아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예년과 달라진 경기력으로 올 시즌 우승 후보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 야구 2년 차인 헥터 노예시가 지난 시즌보다 위력적인 투구로 돌아왔습니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호랑이 군단 원투펀치가 시범 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패딘 역시 두 경기 연속 2개 이하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 5 선발의 퍼즐이 맞춰지면 기아는 막강 선발진 구축을 완성합니다. 4번 타자 최영우는 연이어 홈런포를 쐈습니다. 최영우라는 이름만으로도 기아 타선의 무게감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주현과 김주영, 김주찬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상대 투수들에게 기아는 숨돌릴 틈조차 없는 팀이 됐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시범 경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수 신범수와 외야수 김석환 등 어린 선수들이 매서운 방망이를 휘둘렀고 투수 김진우와 2루수 안치홍 등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요원들의 성장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